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를, 여러분, 인간적인 정체성은요, 금방 없어져요. 내가 어떤 회사에 내가 실장이다. 그럼 그 회사를 나오는 순간 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건 너무나 얄팍한 거예요. 아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가지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나의 경험과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난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라고 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가 진정한 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신학생들이, 한 10년 전에 저에게 성경 공부하러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다섯 가지를 가르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이거,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할때 제가 제 머리가 확 열리더라고요. 이야, 이거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예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의 가치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 나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브랜치예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나는. 이게 나의 진정한 나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인간적인 정체성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브랜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점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위대한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야,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안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니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초자연적인 거야.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정체성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물질적인 영역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가지가 내 정체성, 예수님의 가지예요.
위대한, 여러분, 위대한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브랜치예요. 지점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지점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고 구원자인 예수님의 지점으로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회고 성공이에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위치를 얻는 거, 그것은요, 그것도 이 땅에서는 중요해요. 이 땅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이 되는 것은요, 현재부터 영원까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됐다는 것은요, 이 가지, 예수님의 가지로서 난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인 거야. 내가 예수님의 지점이 됐다는 거. 여러분, 이 위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가지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가지다. 나는 예수님의 지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여러분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점으로 여러분은 일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으로 여러분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업인 걸.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인간 창조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생명으로 묶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점이 됐어요. 예수님의 체인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우리는 지점으로, 그의 대사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연결됐어요. 지난주에 설교와 연결이 됐어요.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랬어요. 제가 왜 우리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는요, 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것이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새 번역에 보니까 자답게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선택받았어요. 거룩한 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카이도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별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지로, 하나님의 브랜치로, 하나님의 지점으로 여러분은 이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영원한 사업이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옷을 입어야 돼. 여러분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요. 다 유니폼을 입죠. 그리고 그들은요. 어떤 고객을 대하는 어떤 매너가 이렇게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래서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또 메뉴를 주문하면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확인해요. 그리고 정중하게 그 메뉴를 또 해서 또 이렇게 제공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사에서 지정하는 그대로 매뉴얼대로 그들은 옷을 입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우리 그와 같이 답게 어떻게 했냐? 우리는 긍휼과, 긍휼이라는 말은 동정심이라는 뜻이에요. 동정심. 동정심과 친절. 자비롭고. 자비롭다는 게 친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친절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분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태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동정심을 발휘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동정심이 일어나야 돼요. 긍휼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자비롭게 그들에게 다가서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온유하고, 온유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젠틀하다 그래요. 젠틀.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사적이어야 돼요. 우리들은요, 뭐 지저분하게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뭐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뭐 돈거래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신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답게 저 사람은 참 멋지다. 진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답다.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 저는 이걸 느꼈어요. 오래 참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올바로 설 때까지 계속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로 이것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롯데리아라는 그런 회사의 직원이에요. 아니면 지점이에요. 그런데 뭐 유니폼도 안 입고 손님들 왔는데 손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불친절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점은 폐점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점권이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은요,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된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중요해요. 영원한 기업을 내가 얻은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가지로서 사느냐가 여러분의 현재의 미래의 삶과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게 바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야. 나의 신분이에요. 이게 나의 위치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죄인에서 예수님의 가지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갔다가 어떤 사람이 김밥집을 하다가 김밥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롯데리아로 바뀌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 뭐예요? 거기서 옛날처럼 김밥을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서 라면 팔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는 완전히 매뉴얼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간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누구든지 예수와 믿음은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13절을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돼요?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사람 저 사람과 충돌하고 싸우고 해서 서로 원수가 많았어요. 집안에도 원수가 있고 또 뭐 학교에 가도 원수가 있고 회사에 가도 원수가 있고 원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체인점에서 롯데리아 같은 체인점이 있는데 체인점에서 손님이 오는데 저 사람 기분 나쁘다고 인사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문 안 받는다고.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제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옛날에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속 좁은 그런 인간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옛날에 그 안 좋은 그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런 성격에서 완전히 여러분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옛날처럼 사는 것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개성이에요. 개성. 우리가 하는 말이죠. 개 같은 성질이야.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여러분이 그냥 원수 맺고 화내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막 그런 헐뜯고 그런 것에서 여러분 완전히 벗어나야 돼. 넓은 그 이제는 뭐예요? 점점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 옛날에 그런 인간적인 자기의 성격과 그 혈기를 다 죽여야 돼. 다 죽고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가지로 사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두 가지의 그런 그 어떤 인격적인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 옛날에 그 습관처럼 이기적이고 그 어떤 그런 인간의 정욕들이 있어요. 또 안에는 내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지로서 살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육신대로 살면 다 죽을 것이로 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위대한 예수님의 가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야 돼.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모습이 바뀌어야 돼. 이건 위대한 도전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픔이 따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자신의 성격과 혈기를 죽여야 되니까 거기에는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새롭게 건축하는 거예요. 위대하게,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요, 죄인 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가지로 살라고 우리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일날 한번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위대한 기업을 얻은 거예요. 위대한 기업.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만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15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잘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의 지점으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그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위대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우리가 가지가 된다고 표현했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붙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경험해요.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막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뒤숭숭하고 복잡해요. 염려, 근심, 짜증나고 또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저는 알아요. 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려요. 내 마음 평화로워져. 그래서 그 평화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우리는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평화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올바른 만남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일이 잘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쉴 때도 진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잘못된 곳에 있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지점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히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에요. 지침. 우리는 이제 어떤 체인점이나 그런 것은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지침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짜증내고 막 여러분에게 불평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겠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어떤 이제 공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런, 아, 그래.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저 불만을 잘 들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 잘 듣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어?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불만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 손님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친절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매뉴얼이더라고.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게 아니에요. 조세현의 이름을 거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 일할 때, 어? 정동욱의 이름을 거는 게 아니야. 누구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 가세요?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점으로 거기에 파송된 거야. 어? 예수님의 지점으로 여러분은 회사에 파송된 거고, 여러분 또 학교에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다고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그 결과,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야.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에게서 힘을 얻어서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지혜와 능력과 공부하는 게 다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훈 형제님이 일하면서 자꾸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세상 일을 해요.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혜로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의 지혜로
그를 힘입어 또 뭐예요? 그에게서 힘을 얻어서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나요?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건강을 얻어야 돼.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주이고 구원자예요. 예수님에게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에게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예수님의 지점은 체인점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끊지 않는 이상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지점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알게 됐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점은.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해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 모든 부분에 다 그거에 대한 그 운영권, 그 능력이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지점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는 지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본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나는 이제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인간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뉴 크리에이션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나이가 먹으면요 사람들이 더 인격이 훌륭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요 추악해지기 쉬워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요 추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은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지점이 돼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이에요. 아멘? 그 다음 말씀, 마지막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상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일은 천만 원치 했는데 월급은 백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나머지 900만 원은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보상은, 여러분의 보상은 주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지점이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은 그 지침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행동하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너무나 멋진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떤 결과에 연연했어요.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 연연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둘 쪽으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진짜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양같이 순한 사람이 있고 염소같이 들이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바로 누굴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주께. 그리고 여러분, 상을, 그래서 그 사람들 뭐예요? 영원한 상을 주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너희는 상속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염소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지근 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영원한 벌. 영원토록 벌받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나와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과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요,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해야 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눈치 안 보니까 자유하더라고요.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위대한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지점으로 이 위대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내가 깨닫고 내가 더 예수님의 가지로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